천연 항생제. 네. 무슨 말입니까? 천연 항생제가 나오는데요. 이 로열 락틴 말고도 오직 로열 젤리에만 들어있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. 바로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하이드록시데센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. 이 하이드록시데센산은요,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의 약 70%. 70%에 달하는 항균력이 있습니다. 네. 대단하네요. 네, 그래서 천연 항생제라 불리죠. 이 때문에 치료를 안 해요. 네. 이 때문에 이 하이드록시데센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 세포를 조절하고요,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바로 항균, 항염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여기다. 네. 주변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많잖아요. 이런 항생제 막 진짜 이게 막 뭐 불안하죠. 내성이 막 생기고 이러진 않을까, 우리 아이한테 부작용이 오진 않을까 걱정하는 엄마들 되게 많았거든요. 이게 정말 진짜로 로얄 젤리가 천연 항생제로 도움이 된다면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저는 이 로얄 젤리가 면역력에 아주 좋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 정도로 그러니까. 이게 항생제 역할을 하는 줄은 사실 몰랐었어요. 이 항생제라는 게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이 다양한 염증 질환에도 도움이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염증은 기본적으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요, 병들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일으키죠. 이 하이드록시데센산 성분은요, 염증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또 혈관의 이 면역력을 키워줘서 고혈압과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등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네. 네, 뿐만 아니고요. 이 하이드록시 데센산 성분은요,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데요. 이 암세포는 생존하고 또 증식을 위해서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변이된 신생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. 자, 그런데 이 하이드록시 데센산 성분이 이 변이된 신생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. 실제로 일본 연구진이 그 태아의 탯줄을 뜻하는 제대정맥조직 배양액에 이 로열 젤리로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. 그 결과 이 변이된 이상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네. 네.